음성 표현의 구성 요소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내 목소리가 이렇게 나가기 위해서는 발성, 이런 소리가 나가는 거죠. 네. 이것도 있고요. 또 발음이 정확한가 아닌가. 네. 에 따라서도 이 사람이 야무진가? 딱 부러지는데? 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요. 또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우리말에는 좀 이렇게 리드미컬한 말이 아니거든요. 네. 예를 들어 중국어 같은 경우에는 사성이라고 해서 네. 성이 많잖아요. 네. 이게 이시지, 쇼쇼쇼, 오쇼. 네, 죄송합니다. 이제 중국어를 전혀 못하기 때문에. 근데 이렇게 리듬들이 있는데 우리말은 안녕하십니까? 이은영입니다. 네. 이게 평조예요. 지루하죠. 네. 그래서 변화를 주지 않으면 사실 졸리게 됐어요. 네. 그래서 끊임없이 이런 변화들을 좀 주셔야 돼요. 예전에 교장 선생님이 끊임없이 얘기하실 때도 네. 졸리게 됐죠. 뭐 또 예를 들어 선생님이 너무 재미없게 말씀하시면 굉장히 또 잠자게 되잖아요. 이런 것들, 네. 이런 강조점이나 포즈들을 두는 것이 음성 표현에 모두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 바로 호흡이에요, 호흡. 네. 그러니까 호흡이라는 건 뭐냐면 에너지원 같은 거예요. 사람이 목소리를 낼 때 숨이 들어와야 소리를 낼 수 있는 거죠. 네. 숨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는 소리를 어떻게 낼 수 있어요? 어떻게? 네, 숨이 막히는데 네. 소리를 낼 수가 없죠. 네. 그래서 사실 좋은 호흡이 들어와야 좋은 발성이 되는 겁니다. 좋은 목소리를 만들고 싶으시잖아요. 네. 네, 그래서 호흡 한번 해볼까요? 네, 시작. 숨 한번 들어 마셔보세요. 예, 좋습니다. 예, 제가 지금 가슴이 어떻게 됐습니까? 너무 많이 올라가 있죠?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 계세요? 안 계시죠? 네. 그래서 가슴과 어깨는 살포시 내려놓고 부풀어 오르는 건 배다라고 생각해보세요. 예, 한번 해볼까요? 시작. 하나, 둘, 셋. 예, 배가 살짝 부풀어 오르는 느낌입니다. 이게 바로 호흡인데 복식으로 부풀어 오른다고 해서 복식호흡이라고 보통 많이 얘기를 하죠. 이 복식호흡을 하면 좋은 점이 우리 초등학생 아이들은 엄마 내가 학교 갔는데 숨을 헐떡헐떡거리면서 짧게 짧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 이 한 문장이 굉장히 뚝뚝 끊어지는 느낌이 들죠. 네, 근데 복식호흡은 한 번에 들어와서 엄마 내가 오늘 학교에 가서 언제 누구랑 어떻게 지냈습니다. 한 문장이 끊임없이 예 편안하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이 에너지원이 좋아야 잘 발성할 수 있고 발음도 잘 된다. 달리기 하실 때 헐떡거리시면서 하시잖아요. 네. 네, 보통 그렇게 숨을 짧게 짧게 많이 쉬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네. 말할 때는 좀 길게 길게 쉬셔서 문장을 길게 길게 해주시는 것이 훨씬 안정화되어 있죠.